저희는 그냥 우동국수로 즐겨 먹습니다. 부어 만지면 끝입니다. 매콤한 치폴레 소스가 일품 샐러드의 맛을 더합니다. 카페에서는 5,000원이지만 코스트코에서는 개당 2,000원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진짜. 코스트코 일산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얘들은 맨날 블랙핑크입니다. 지난번에도 블랙핑크라며 이렇게 옷을 입고 나타나더니만 오늘 컨셉은 뭔가요? 블랙핑크인데요. 이러다가 진짜 블랙핑크 팬들에게 혼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재구매입니다. 옷이 내 가족이 카스코에 갈 때마다 사오는 상품 위주로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원래 이거 먹으러 보려고 했잖아. 먼저 오시네 가족이 좋아하는 밀푀유 나베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베 만드는 법에 관해서 많이 나오죠. 만드는 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사 먹습니다. 왜냐면 맛있거든요. 두 명이 먹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싸우면서 먹으면 세 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국물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직도 도전 안 해보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머리 나쁜 분들을 위해서도 냄비에 담는 법 소개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소스와 물을 섞어주고요. 냄비에 부어 만지면 끝입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야매주부. 요것도 저희가 요즘 빠져 있어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거 먹었거든요. 소스가 너무 맛있어. 치폴레 소스에다가 이런 국물 이렇게 치피랑 병아리 국. 이 제품 또한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주로 오전에 브런치로 먹기 좋은 식품이고요. 건강한 국물이 들어있지만 맛 또한 놓치지 않은 고급 샐러드입니다. 병아리 콩, 퀴노아, 렌틸 콩과 닭가슴살이 들어있고요. 매콤한 치폴레 소스가 일품 샐러드의 맛을 더합니다. 두 팩에 11,990원. 이거 방울토마토 마리네이트는 이게 화이트 비네거가 들어갔는데 발사믹 같은 그런 상큼함과 이 토마토가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걸 우동에다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콜드 누들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 우동이랑 얘랑 여러 가지 이제 야채를 넣고서 먹으면 진짜 입맛을 돋구고. 라쿠치나 방울토마토 마리네티드. 내용물은요, 방울토마토, 화이트 비네거, 바질, 양파, 유자청으로 맛을 낸 파스타 소스인데요. 콜드 파스타, 차갑게 먹는 파스타용입니다. 파스타 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워낙 밀가루 중독이어서 저희는 그냥 우동국수로 즐겨 먹습니다. 요리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국수를 삶아서 얼음물에 잠깐 담궈 드시고 다음에 소스를 뿌려 드시면 끝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새콤 달콤한 맛이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시고 들척지근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워낙 젊다 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엄마 먹어보겠어. 이거를? 해주 냉면입니다. 맞잖아, 황해도 해주. 야매주부와 저 그리고 우리 딸들은 모두 황해도 해주가 해주 오씨의 본관입니다. 그런데 신천 해주 냉면은 뭐죠? 신천 해주 냉면은 잠실 신천에 위치한 38년 된 냉면 맛집입니다. 옛날식 냉면이고요. 매운 정도가 매우 자극적인 냉면으로 유명했습니다. 저희는 무서워서 함께 동봉된 소스를 밥만 넣고 먹어봤는데요. 역시 맵긴 매운데 맛이 있었습니다. 맵다. 맛은 있는데. 맛은 있어. 지금 내가 편도선이 부어갖고 더 맵다. 아니야, 매워 매워. 원래 매워.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해주 냉면 매운맛을 도전하는 유튜버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안 할 겁니다. 아우 매워 매워. 매운 냉면에 땡기신다면 해주 냉면 추천드립니다. 야매주부. 행소생 저의 외모 소원을 이외모 주여 파일로 어떻게 한 대 드릴까요?
근데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는 건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게 막 바삭 부서지면서 아주 고소하고 이 안에 진짜 야무지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 과자 이름은 기화병과 에그롤입니다. 홍콩에 가면 꼭 사온다는 그 과자인데요. 이건 무조건 먹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드릴까? 괜찮아요. 야, 거기 커피 없냐? 야매주부. 이 음료 카페에서 많이 보셨죠? 코스코에 팝업으로 나와 있어 벌써 두 번째 구매합니다. 일산 코스코에서 3월 말까지 행사한다고 하는데 아마 다른 코스코점으로 가겠죠? 혹시 발견하시면 무조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약한 탄산이 들어있고요. 가장 맛있는 음료는 망고 맛입니다. 카페에서는 5,000원이지만 코스코에서는 개당 2,000원이 안 됩니다. 너 야매주부 알아? 안 보면 쇼핑 바보 된다? 관절이 하루에 몇 번 움직이는 줄 아니? 아, 1,000번인가? 10만 번. 아. 혹시 가족 중에 손목 관절, 무릎 관절, 손가락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집중해 주시고요. 코끼리도 때려잡을 만큼 건강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으로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관절은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손서부터 모든 게 다 있잖아. 근데 80살이 되면은 30억 권을 쓰는 거야. 야, 그래서 이 관절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많이 썼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고통은 얼마나 큰 줄 알아? 아기 낳는 거보다 더 아프다고. 그렇지. 들었어요. 넌 아기 안 낳았지만은 그렇게 아프대. 그래서 나이 먹어서 또 다른 심한 괴로움 중에 하나가 관절이 아픈 거다 그래. 지난번 콘드로이틴을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관절 통증에는 정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나이 들어 골프를 시작했는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손목, 발목, 무릎, 하다못해 손가락까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관절이 절단 날 나이인데 그래서 찾은 것이 콘드로이틴입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콘드로이틴을 정말 열심히 복용했거든요.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간 굉장히 손목과 관절 유연해졌습니다. 제가 아직도 열심히 골프 연습을 하는데도 말이죠. 요즘 이제 하도 많이 콘드로이틴은 광고를 많이 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그 상어 연골보다는 소 연골이 좋다는 거 아시잖아. 근데 사실 더 좋은 거 있어. 네가 얘기해봐. 어, 제가 알아요? 응. 뭘 알지? 다른 데 콘드로이틴보다 더 좋은 이유. 어. 가격이 아주 좋죠. 어, 그렇지. 네, 저희 바디마인은 가격이 타사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이번 콘드로이틴은 양배추 발효효소로 유명한 바디마인에서 출시한 제품이고요. 이미 홈쇼핑을 통해서 그리고 야매주부를 통해서 검증된 제품입니다. 우리들의 연골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연골이 3mm밖에 안 된다고. 사람의 연골. 사람의 연골이 3mm밖에 안 되고 그게 70%가 소모가 돼도 그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그 통증을 느끼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써가지고 다른 다음에. 네, 다른 다음에 아픈 거죠. 그 뼈와 뼈가 그러니까 연골이 없으면은 뼈와 뼈가 이렇게 맞닿으니까 요 닿을 때 그 통증이 말도 못 하는 거야. 또 소 연골이 사람의 연골하고 가장 그 입자가 같다고 그러네. 네. 그래서 소 연골로 된 거를 구입해서 드셔야 됩니다. 가격이 마음에 들잖아요. 가격이 저렴한 걸 보면 원료도 싼 걸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 절대 절대 아닙니다요.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절대 추천 안 합니다요. 다른 타사 제품들은 물론 이제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막 광고하고 막 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가격이 너무 세는 거야. 네. 1년치가 거의 60만 원 이상이더라고. 근데 여기는 40만 원대에서 50%를 50% 아니고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공급가 62%를 더 싸게 드립니다.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이시죠? 여기도 더보기가 있네요.
여기서 파란색 URL을 누르시면 깜짝 놀랄 가격의 콘드로이친을 만나게 됩니다. 저를 믿고 좋은 원료에 가격이 저렴한 걸로 드시도록 해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선물에 들어와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 입에서 사르르 놀고 진짜 이빨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구워 먹기 좀 아깝고 그냥 샐러드랑 해가지고서 먹거나. 사실 이 제품은 끝만 먹지 않으면 구매가 힘든 가격대입니다. 한우가 거기서 거기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미친 맛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하사해 주셔서 덕분에 먹게 됐습니다. 잊지 못할 맛을 경험한 거죠. 가만히 있어보자. 내 생일이 언제지? 너무 감사해 잘 먹었습니다. 하사해 주신 지인분께 저 역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생활하는 것 같아요. 또 생활하는 건 아니고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 먹었다.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 더 재미있는 상품군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겼어, 이겼어! 하이파이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꼭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칩니다.